만나볼게요. 자, 첫 번째 멤버 과연 어떤 멤버일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연애는 끝났다. 괜찮다. 이들 뭐 그게 대수인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만나볼까요?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차 직영자는 중애를 이번 연대에 땄어요. 오, 특이한 이름을 갖고 계시네요. 네. 그만큼 동물도 사랑하시니까요. 네. 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또 반려동물에 대한 이제 활동을 열심히 네. 해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해서 네. 네. 앞으로의 반려동물에 대한 활동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되는데 이상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네. 뭐 전체 국민의 5분의 1이 네. 반려견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한편으로는 반려동물이 이제 가족이 되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기쁜데 네.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조금 많이 마음 아프기도 한데 네. 그래도 반려동물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요, 신아 양이 뭐 마음이 너무 이뻐요. 그쵸? 그만큼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도 애틋하고요. 자, 그러면 신아 양만의 또 어떤 계획이 혹시 뭐 있으십니까? 네. 네. 아무래도 리바이니까 네. 노래로 네. 노래로 드리려고 하는데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트로트를 아주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 네. 무반주로? 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짠짠하게 하지 마요. 말 없이 그냥 가세요. 짠짠짠 이제 울지 마요. 잘 가요. 안녕 내 사랑.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이 트로트가 요즘이 젊은 트로트가 되었고 네. 계세요. 네, 맞아요. 그렇죠. 아마 대표님께서 보시고 야 앨범을 한번 내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자 정말 많은 매력을 갖고 있는 신아 만나봤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멤버 한번 또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도깨비의 담배가 하나로 합쳐진 각기 또 없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콜라보 게임 제2탄으로 이번에는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과 롤플레잉 게임의 재미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게임을 취재했다고 합니다. 구보의 기자? 네, 구보의 기자입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전략 짜는 RTS의 재미와 캐릭터를 키우며 플레이하는 RPG의 재미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게임을 취재했는데요. 바로 스펠포스 3입니다. 네! 화면 속의 주인공, 우리 고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바의 막내를 맡고 있는 고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리바의 막내, 고해양입니다. 아니, 언제, 게임 프로그램에 또 리버트로 또 활동을 계세요? 네, 제가 워낙 네. 게임을 좋아하고 있고 저희 리바의 팬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세요. 제가 네. 게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게임 많이 하는지 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리포터로 활동을 잠깐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마 오늘의 게임기는 거기와 관련돼서 해주실 건가요? 아, 네. 제가 네.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릴 게임을 찾아왔거든요. 요즘 뭐 휴대폰으로 게임도 많이 하고 PC 게임도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 보혜양이 소개해주는 게임은 어떤 게임일지 제가 우리 구보혜 기자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보혜 기자! 네, 구보혜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게임은 바로 리바이 그라운드라는 게임인데요. 리바이 그라운드 중에서 이번에 새로 신맵이 나왔어요. 첫사랑이라는 맵인데요. 이 미니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요. 리바의 레아, 신아, 가빈, 보혜로 구성되어 있는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 정해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게임하시면 되는 건데요. 다들 지금도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리바의 그라운드 즐겨보실까요? 그럼 렛츠고! 리바의 그라운드! 캐릭터들이 다 한번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 맵 속에서. 네. 자, 혹시 다른 게임기도 혹시 있으세요? 제가, 네.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네. 제 목소리와, 정인 선배님의 목소리가 합쳐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를 네. 제가 잠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양과 정인 씨의 목소리가. 네, 그렇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날 다시 보고도
이젠 아무렇지 않네요. 참 변하겠어요. 그리 노릇스러운 사람이어서. 보혜양까지 만나봤고요. 이 자리에 완전체 네 분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빈야, 신양, 레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자님들과 함께 인터뷰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지금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